이제 세팅한 상태로 렌더링을 한번 돌려볼까요? 이제 조명하고 카메라만 설치하면은 모든 준비는 다 끝납니다.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은 Shift-A를 누른 다음에 여기 Add 창에서 라이트를 가시고 라이트에서 네 가지 옵션이 있는데 오늘은 이 면 발광을 시키는 에리어 조건으로 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이트를 누르시고 똑같이 G키를 누른 다음에 Z를 눌러서 위로 올리시고 뷰 옵션에서 탑뷰로 가시고요. 요 탑뷰에서 G키를 눌러서 이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 이 노란 점을 눌러서 이렇게 조명의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아, 자꾸 튕기네요. 조명에서 이 노란색 점을 눌러서 이동시킬 수도 있지만 저는 다시 탑뷰로 갈게요. 저는 이 상태에서 저희가 회전을 배웠잖아요. 여기서 R을 누르시고 X축 방향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마이너스 45도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45도 회전된 게 보이시죠? 그 다음 다시 R을 누르고 Z축으로 마이너스 45도 다시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 조명을 누르시고 Shift-D를 누른 다음에 Y축으로 복사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 R을 누르시고 90도를 입력을 하면은 또 냉장고를 기준으로 다른 사선에 조명 하나를 또 설치할 수가 있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X축으로 하나 더 복사하고 R을 누르시고 Z를 눌러서 90도 마이너스 90도네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냉장고 기준으로 조명 3개를 모두 설치를 했고요. 자, 이제 카메라만 설치하면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나는데요. 카메라는 Shift-A를 누르시고 여기 Add 창에서 카메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를 선택하면은 카메라가 여기 아래쪽에 선택이 됐네요. 일단 카메라를 조정하는 방법은 숫자 패드 키에서 0번을 누르시면은 카메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다시 0번을 누르면 카메라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카메라로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룩 카메라 투 뷰를 누르시면은 우리가 카메라로 들어갔을 때 휠 키를 눌러서 카메라의 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회전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휠을 누르고 이동을 하시면은 이렇게 카메라의 위치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각도로 카메라를 이동시키면 되고요. 자, 이제 준비 과정은 다 끝났고요. 이렇게 오브젝트도 만들었고 세트장도 만들었고 그리고 조명도 만들고 카메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할 거는 이제 렌더링만 돌리면 되는데요. 렌더링은 오른쪽 탭에서 여기 렌더링 엔진이 있는데요. 여기 렌더링 엔진에서 EB를 사용하셔도 되고 사이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 두 개의 차이점은 앞에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EB로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선택한 EB 엔진으로 화면을 보시려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뷰포트 쉐이딩에서 렌더를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 이렇게 회색으로 나오는 화면은 솔리드 렌더로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여기 뷰포트에서 렌더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솔리드로 눌렀을 때랑 렌더로 눌렀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여기 렌더를 누르시면은 우리가 세팅한 조명에서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닥판이나 물체에 반사돼서 이렇게 실제 세트장에 있는 것처럼 빛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뷰로 넘어가셔서 원하시는 냉장고 각도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냉장고의 색상이나 재질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나타난 거고요. 그러면 냉장고의 재질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을 입히는 방법은 원하는 매질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매테리얼 탭에서 뉴를 누르고 그럼 새로운 매테리얼이 생성이 되었죠. 저는 여기다가 일단 파스텔 톤으로 살짝 바디라고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동일한 색상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동일한 색상으로 넣을 때는 여기 오른쪽 냉장고에서도 매테리얼 탭을 누르시고 바디를 누르면은 똑같은 색상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번 문도 쭉쭉 진행을 해 볼게요. 도어라고 하시고 일단 탑도어는 약간 파스텔 톤으로 해 볼게요. 다음 아래쪽도 도어 2라고 하고 핑크 계열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잡이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손잡이는 까만색으로 할게요. 손잡이는 까만색으로 하고 그 다음 바닥 스탠드를 스탠드는 약간 파란색이 돌도록 세팅을 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세팅한 벽은 흰색으로 똑같이 두고요. 벽이랑 바닥은 흰색으로 만들게요. 자, 다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이지 컬러에서 색상만 바꿔봤고요. 아래 재질 탭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색상만 입힌 채로 렌더링을 진행해 볼게요. 렌더링 하는 방법은 여기 뷰 탭에서 카메라로 가시고 원하는 각도를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 저희가 렌더링 엔진에서 EB를 눌렀었는데 이 EB 말고 사이클을 누르시면은 EB보다는 이미지를 처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확실히 현실에는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렌더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명 조건을 너무 밝게 했기 때문에 냉장고가 하얗게 보이는 거고요. 조명 조건을 낮추면은 훨씬 깔끔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조명의 밝기를 낮추는 방법은 오른쪽 컬렉션에서 라이트를 누르시고 일단은 뷰 탭에서 나갈게요. 카메라 탭에서 나간 다음에 여기 라이트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 왼쪽에 뷰포트 창에서 조명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여기 왼쪽 조명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탭에서 여기 전구 모양을 누르시면은 이 조명에 대한 조건들을 바꿀 수가 있고요. 단순히 조명의 밝기만 바꿀 거니까 여기 파워에서 현재 200W로 설정되어 있는 거를 좀 낮춰 볼게요. 50으로 낮추면 밝기가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 탭도 50으로 낮출게요.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위에서 비추는 조명이니까 조금 더 약하게 한 30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다시 카메라 탭으로 넘어가시면은 아까 하얗게 떴던 이미지가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현재 뷰포트 상에서는 색상이 어둡고 칙칙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오른쪽 탭에서 여기 월드 탭을 들어가시고요. 여기 백그라운드에 대한 분위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의 밝기를 여기 컬러에서 좀 밝게 조정을 하시면은 뷰포트상에서 밝아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일단 밝기를 밝게 한 다음에 여기 렌더 탭에서 컬러 매니지먼트를 누르시고 밑에 룩이란 탭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정이 안돼 있게 none이라고 돼 있는데요. 컨트라스트를 낮게 놨을 때는 이렇게 색상이 허옇게 나오고요. 그다음 컨트라스트를 높게 주면은 색상이 좀 선명하게 진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저는 하이 컨트라스트 정도로 놓고, 그다음 여기 익스포즈에서 적당한 수치를 선택을 할게요. 감마도 좀 낮추고, 다시 월드에 들어가서 조정을 좀 할게요. 현재는 좀 조명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다시 카메라로 나가서 앞쪽에 있는 조명을 선택하고 이 조명만 조금 밝게 줘볼게요. 80, 100까지 줘도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컬러 매니지먼트에서 컨트라스트를 조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배경 탭에서 컬러를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명 탭에서 각 조명의 세기를 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원하는 각도로 카메라를 조절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만 해도 간단한 렌더링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상태로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 지금 상태로 렌더링을 돌리면은 이렇게 좀 지지직한 노이즈 같은 게좀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노이즈가 없게 깔끔하게 이미지를 뽑는 방법은 오른쪽 탭에서 뷰 레이어를 들어가시고 여기 디노이징이 있는데 디노이징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노이즈를 다 잡티 같은 걸 제거를 해줍니다. 이제 세팅한 상태로 렌더링을 한번 돌려볼까요? 렌더링을 돌리는 방법은 왼쪽 상단 렌더 탭에서 렌더 이미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F12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렌더 이미지를 누르시면은 자, 이제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은 왼쪽 이미지 탭에서 Save As를 누르시고 원하는 위치에 적당한 이름을 넣으시고 여기 Save As 이미지를 누르시면은 저장은 끝납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 열심히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